저 도마뱀이요 독이 있습니다. 이빨이랑 발톱에 독이 있어가지고요 끓기거나 물리면 박테리아에 감염된다고 하거든요. 우와, 나무 올라타. 뭐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봐라 에그박사입니다. 자, 호주 특집. 자, 오늘은 에그박사가 호주에 위치한 이곳은 산인데요. 이 산이요 개인 사유지라고 합니다. 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에 제가 왜 왔냐면요, 이곳에는 다양한 파충류, 다양한 곤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날씨가요 덥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오, 저기 바로 그 레이스 모니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에 있는 야생 레이스 모니터를 이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Let's go! 오, 두근두근 긴장. 제가 저부터 다가가 보겠습니다. 어, 또 냉동대네. 자, 주변을 탐지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무늬가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떨어져 있는 열매를 먹는 건 아니겠죠? 저 친구는 뱀처럼 혀가요 양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오, 뭐야? 고개를 들고 뭔가 관찰합니다. 자, 조심스럽게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야생에서 만난 레이스 도마뱀. 와, 호주에서 서식하고 있는 도마뱀 중에 두 번째로 거대한 도마뱀입니다. 왕 도마뱀과에 속하는데요. 그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코모도 도마뱀 있잖아요. 그 친구랑 친척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뭐야, 나무도 타? 이 나무를 탄다는 거는 그 다리의 힘이 굉장하다는 거거든요. 발톱도 굉장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저희가 주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계를 하고 좀 숨으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무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아래 기둥에 붙어 있거든요. 이거 봐서 발톱 봐, 발톱. 야, 발톱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좀 작은 개체예요. 맞아요. 이 친구가 다 자라면요 2m까지 자라고요. 몸무게가 거의 한 15kg에 달한다고 해요. 지금 이 친구의 길이를 봤을 때 1m 정도 되거든요. 두 배는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제가 좀 공부를 했더니요 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토드. 해버 포이즌? They can be aggressive, so yeah, scratch and bite, and the wounds have the saliva has bacteria, so can get infected. 코모도 도마뱀이랑 똑같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멋있게 생겨 귀여워가지고 좀 우습게 봤는데 저 도마뱀이요 독이 있습니다. 이빨이랑 발톱에 독이 있어가지고요 끓기거나 물리면 박테리아에 감염된다고 하거든요. 오. 무시무시해요. 우와, 나무 올라타. 뭐야? 우와, 여기 나중에 날아다닌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 아니야? 어? 아, 자, 발톱이 지금 엄청 대단합니다. 우와, 진짜 잘 생긴다. 오, 양박사도 찾아보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도 갑자기 나오고. 맞아요. 레스토랑이 붙어 있다고 해. 지금 화면으로는 작아 보이잖아요. 이 나무도요 굉장히 큰 나무고요. 굉장히 두꺼운 나무입니다. 또 있어. 오고 있어. 지금 봤던 것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데? 저기 있어, 위로 오고 있어. 자, 크기가 작으니까 무섭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독이 있다는 거. 그래, 독이 있죠. 저 엄청 가까이 있거든요. 바로 뒤에 제가 있고요. 카메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야생에서 이렇게 큰 도마뱀을 만나다니까. 와, 저쪽으로 오는데 제가 이거 액션캠이 없네요. 오, 올라간다. 자, 이 친구들이 가까이 가니까 나무 쪽으로 계속 가는데 위협을 느끼고 이제 위기를 느끼면은 나무로 가서 몸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녀석보다는 확실히 작다. 무늬가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큰 레이스 모니터는요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두운 몸에 그 노란 색깔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옆에서 보니까 악어 있잖아요. 악어. 와, 새끼 악어 닮았어요. 새끼 악어. 자, 여기 주변에 얼마나 이게 야생이 뚜렷하냐면요 지금 와, 보이시는 게요 스킹크입니다. 자, 요 친구는요, 와, 저는 멀리서 봐도 그냥 다 똑같은 스킹크인 줄 알았는데 메이저 스킹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이렇게 지금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길이는 30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은 도망갈 것 같아서 가까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스킨크는 피부색이요. 와,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이고요. 옆구리에 보면 줄무늬가 있습니다. 자, 어두운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친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희가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오,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어디 갔어? 갔어 벌써. 어? 벌써 갔어. 어디 갔어? 꼬리만 살짝 보이는데 벌써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일단 동화뱀들을 봤거든요. 계속 주변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와, 요 친구는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요 레이스 모니터는 올라갔는지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변화가요, 꼬리만 살짝 저렇게 구부러진 거 말고는 그대로입니다. 아, 자나보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뜰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있냐? 이 집 주변에 인공 연못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인공 연못 여기에 지금 또 다른 개구리가 낳은 올챙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근데 보면은 새까매 새까매. 여기서 제가 한번 바로 보인다. 우와, 엄청 많아. 자, 여기 바로 그냥 올챙이가 있어요.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이거밖에 없지. 자, 일단 더 잡아볼게요. 긁어볼게요 밑에. 어? 물방개도 있다. 물방개도 있어. 오, 물방개도 있어. 물방개. 호주 물방개는 처음 보는데. 자, 물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요. 여기에 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너무 작으니까 옆에서 큰 걸로 하면 잘 잡힌다 하거든요. 바꿔보겠습니다. 와, 역시 큰 게 잘 잡혀. 자, 쫙 긁어보면은 여기다가 커. 오, 빅사이즈, 빅사이즈. 와, 이거 박사. 호주 올챙이는 처음 봐. 자, 오, 이 뭐야 이거. 저희가 물이 고여있는 곳에 살고 있는 올챙이와 다른 생물들을 한번 건져서 봤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와, 이 친구는 일단 여기 사는 것 중에 좀 큰 올챙이 같은데, 여기 여쭤보니까 두꺼비의 올챙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개구리의 올챙이일 수도 있다고 하시고요. 자그마한 엄청 귀엽게 생긴 올챙이는요, 바로 레드 아이 트리 프로그라고 하는 빨간 눈을 가진 개구리의 올챙이입니다. 와, 크기는 진짜 작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올챙이로 구분할 때는 이제 꼬리를 많이 본다고 하시거든요. 이 친구 보니까 꼬리 지느러미가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검은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밝아요. 근데 두꺼비는 저 부분이 좀 어둡다고 합니다. 오, 뭐야 갑자기. 얘는 애기 물방개라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녀석이야. 뭐야 이거 너무 반가운데? 자, 이 고여있는 연못에도 물방개가 있었고요. 뻐끔뻐끔 거리는데 와, 크기 차이가요 거의 한 5배 이상이 나요. 이 친구들이 크면은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곳에 또 굉장히 자주 보던 녀석이 있습니다. 아, 잠자리 수채예요. 잠자리 수채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촬영하기 어려운데, 자그마한 잠자리 수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모기 유충도 있고 장구벌레도 있고 올챙이도 보입니다. 자, 저희가 채집인가요? 아, 키운 건가요? 아무튼 만난 요 개구리 올챙이랑 물방개랑 수채들은요, 원래 있던 것으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탈탈탈 바이바이. 자, 오늘 에그박사가 호주 특집 숲속에 와서 숲속 탐방을 해봤는데요. 와,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낮에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번에 호주에서 어떤 생물을 관찰할 수 있을지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